마음을 쏟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열정을 쏟아서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할 수는 없어서 일을 그냥 그럭저럭 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열정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1절 4절 6절을 봅시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주의하라. 마음에 두라. 사랑하라. 매우 강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쏟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는 냉랭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만나에 대해 실증을 냅니다. 민수기 11장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도다. 만나는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 기적이죠. 그런데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도리어 실증을 냅니다. 여러분 소울리스 좌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혼을 나타내는 이 소울, 근데 리스,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좌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그 에버랜드의 놀이기구인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안내하는 그 여자 직원이 손님들에게 그 안내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그 랩으로 부르는 것을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는데 이 조회수가 2천만 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냥 그분의 이 여자분의 이름을 소울리스 좌라고 붙여줬어요.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기독교 연합신문에 쓴 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관전 포인트는 아르바이트생의 영혼 없는 눈빛과 몸짓이다. 너무 열심히 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대충 하지도 않는 적당한 텐션, 기분을 파악할 수 없는 그냥 그런 표정, 일을 할 때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려는 이유는 최소한으로 감정을 소모하되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함이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할 수는 없었어. 마음을 쏟지도 않고 일을 그럭저럭 해내려는 최고의 선택.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쏟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열정을 쏟아서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실증이 무섭습니다. 이 실증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실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식게 만들어요. 실증에 대한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전체는 실증과의 열렬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증이 일어나면서 죄가 시작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실증은 죄가 우리의 영혼 속에 미리 들여보낸 특공대와 같습니다. 잘 훈련된 이 특공대는 죄의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바이러스와 같이 침투하여 실증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 반감이 결국은 죄를 잉태하여 그 죄를 산출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증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실증될 수 있죠. 그러나 잘 다스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실증을 내버려 두거나 실증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결국은 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실증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식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실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나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나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백성들을 잘 인도하게 된다 말씀으로 이것도 맞지만 여호와 자신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의 결단도 중요하고 나의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영혼의 실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생명 양식을 계속해서 들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짧지만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출근길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줍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지금 들은 말씀을 마음의 손으로 붙드시면서 악한 바이러스인 영혼의 실증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간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새롭게 해주셔서 영혼의 실증을 이겨내고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